혹시나 교통사고 났을 때 뭐 들은 이야기 없어요? 교통사고? 가령 수혈 문제라든가. 수혈? 이씨, 갑자기 지난 얘기 들춰낸 이유가 뭔데? 어? 이제 와서 오님한테 수혈해줘서 뭐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라도 하겠다는 거야? 뭐야? 네? 안 그래도 네 몸속에 나오니 피가 흐르는 거 생각하면 나 굉장히 기분 나빠. 불쾌해!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오님이 흔들어 놓지 마. 어? 잘 살고 있는 우리 애 엄마 흔들지 말라고! 알았어? 무슨 소리예요? 그럼 나한테 수혈해준 사람이 오님 씨였어요? 나오님 씨가 수혈 기증자였어요? 오형? 오님 씨 당신이었어? 당신이 날 그런 거였어? 그럼 효준은? 효준은 왜? 뭐야 그럼? 심우찬인간 저 자식은 나오님이 수혈해준 걸 까맣게 몰랐다는 얘긴데? 이거 괜한 얘기해준 꼴이 됐네. 아이씨. 잠깐만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? 찬인가 뭔가 하는 아들 문제도 곧 터질 텐데,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? 이러다가 나랑 오님이 영영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장모님, 장모님, 장모님 안에 계십니까? 처남 안에 있어? 안에 아무도 없어요? 내가 입을 닫고 있어도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. 핏줄 문제 터지는 건 시간 문제야. 그럼 두 사람 다시 붙는 것도 시간 문제고. 그건 안 되지. 절대 안 돼. 아직 나한테 온 마음이 다 안 돌아왔는데 아직은 안 돼. 아이씨, 인간 도장이랑 호적 등본 도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? 찬이야. 자. 우찬 씨는 어디 가고 이모님이 찬이 보고 계세요? 어, 나갔어. 참 저기 찬이가 좀 아팠나 봐. 찬이가요? 어디가 아파요? 어, 저기 열도 나고 구토도 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라 그랬대. 근데 지금은 괜찮아. 좀 쉬어. 어, 참 우찬이가 자기한테 수혈해준 사람이 효주 씨가 맞냐고 묻더라. 네? 찬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더니 수혈해준 사람이 효주 씨가 확실하냐고 묻더라고. 그래서요? 잘 모르겠어. 뭐 알아볼 게 있다고 급히 나갔어. 좀 피곤해 보인다. 그만 쉬어. 병원에 갔었다고? 찬이 데리고서? 우찬 씨,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? 뭘? 나훈님 씨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신다고요? 네, 여기 우리 두 사람 서류랑 인감도장이요. 나훈님, 너만 그때 그런 편법 쓸 줄 알았지? 나한테 이 방법 가르쳐준 사람 바로 너야. 알았어? 여보세요? 나훈님 시댁 맞죠? 예, 제가 나훈님인데 누구십니까? 네, 여기 구청인데요, 나훈님 씨. 김재광 씨하고 다시 혼인신고하시는 거 맞습니까? 네? 뭐라고요?
여기 호적을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이혼했다 재혼했다 다시 이혼하셨던데 이번에 또 이상해서 지금 연락해보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. 아니에요. 사기예요. 거짓말이에요. 해주지 마요. 절대 안 돼요. 뭔가 진짜 잡히기 많은 거야. 이길로 끝이야. 살려줘서 고마워. 당신 곧 결혼하잖아. 사랑아, 아빠랑 학교 같이 가니까 좋지? 엄마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. 걱정하지 마. 이제 아빠가 엄마 안 울게 해줄게. 알았지? 아무리 돈이 좋대도 나도 애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입을 못 다물겠어다. 뭐라고요? 심우찬한테 이야기해야겠다고요. 내가 왜 내일도 아닌데 밤잠도 못 자면서 고민해야 됩니까?